시즌의 GS 칼텍스는 여자 배구 사상 최초로 트래블 달성의 주역인 이소영 선수의 FA 이적과 러츠 선수의 재계약 불발로 인해 전력의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GS 칼텍스는 다른 팀에 비해 주전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우수한 백업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한다면 차기 시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선수 9명을 제외한 1명을 신생팀에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차상현 감독은 다른 어떤 팀보다도 9명의 보호 선수 명단 작성에 많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GS 칼텍스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팀의 중요 선수를 보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S 칼텍스의 보호 선수 9명에 대해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의 포지션별 핵심 멤버인 강소희, 안희진, 한수지, 권민지 선수를 먼저 보호 선수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영 선수의 부상 선수인 오지영 선수의 합류로 GS 칼텍스는 현재 주전급 3명의 리베로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차상현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차기 시즌에서 오지영 선수를 주전 리베로로 활용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백업 리베로 자리는 한수진 선수와 한다혜 선수 모두 우수한 리베로 자원이지만 리시브에서 더 강점을 가진 한다혜 선수가 선택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빠진 리시브 라인이 무너질 경우 후방에 두 명의 리베로를 배치하는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혜진 선수의 백업 세터로 이원정 선수가 보호 선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다른 5팀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 가능한 세터 자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원정 선수가 보호 선수로 묶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 선수를 지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투자를 두고 유서연 선수, 문지윤 선수, 김유리 선수, 문명화 선수 중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두 자리는 GS팀에서 부족한 높이를 보강해줄 문명화 선수와 이소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줄 유서연 선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한수진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만약 세터 유망주를 영입하기 위해 작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된 김지원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